시험 끝나 어디 여행 갈 계획 안 잡아 놓으셨습니까?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수업했는데 하와이 예매해놨다고 꼭 합격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합격하실 겁니다. 꾸준히만 해나가시면 꾸준히만 해나가시면 되시니까 문제 없으실 겁니다. 그동안 공부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항상 문제 풀다 보면 틀린 문제를 요약집에 찾아가지고 내용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요약점 넘길 때마다 중요하다고 별표 되어 있거나 줄쳐놓은 것 중에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한번 읽어보고 내가 충분히 안다고 하면 아, 이 파트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그 생각하시면서 넘기시는 게 공부하는 방법이십니다. 공부에 가장 좋은 것은 다독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3페이지의 용도 지역을 함께 살펴나가십니다. 여기 용도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지정할 때 그 대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가 처음 11월 달이나 1월 달, 3월 달 시작할 때는 용도 지역 외우라고 하면 그때는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외워? 대신 지금쯤이면 아주 고수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개별 용도 지역별 용적률에 관한 사항만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나는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1, 3, 5라는 거 알고 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1종은 100,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0, 준주거지역은 500. 100부터 300까지는 각각 50씩 올라가는 것 기억나고 상업지역은 5, 3, 1, 부였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의 기온은 1500, 유통상업지역의 기온은 1100, 근린상업지역의 기온은 900%이죠. 그리고 공업지역과 관련되어서는 3, 4였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400, 그 사이에 50씩 올라간다는 것 확인하시고 녹관종자의 용적률은 80인데 딱 3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만 용적률 100%였습니다. 그래서 용적률과 관련된 사항을 올해 잘 정리해 놓으면 출제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게 있는데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 결정하게 되면 지정 목적 달성하기 위한 행위 제한을 가합니다. 이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과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 제한하는 것이 특징인데 29회 시험 때는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아파트를 시험해 낸 적이 있고 건폐율과 관련되어서는 용도 지역과 관계없이 조례로 건폐율 최대 한도를 시험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가 29회 때 시험에 나왔었는데 우리 중개사 시험 1회가 1985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 한 20년 만에 건폐율에 관한 문제 중에 조례로 건폐율 최대 한도 물어보는 것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출제한 분들 성향 고려해서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얘를 잠깐 구분해 놓습니다. 얘는 아마 적어주셔야 될 겁니다. 비도시지역인 관농자의 농공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그 농공단지의 용적률은 150% 범위 내 조례로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농자의 농공단지가 지정되게 되면 최대 용적률은 얼마이다?
50%입니다. 원래 관동자라고 하면 보통 용적률이 80%인데 이곳에 농공단지 지정하고 공장 만들게 되면 그때 적용되는 최대 용적률은 150%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도시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최대 용적률을 100%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농자의 개발진흥지구 지정되면 최대 용적률은 얼마이다? 100%이다. 그리고 자연공원 있습니다. 이 자연공원 지정되게 되면 이 자연공원이 국립공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주변에 호텔이 있거든요. 그 호텔 잘 만들 수 있도록 최대 용적률을 100%로 해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하게 되면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에는 수산자원의 가공, 유통을 위해 통조림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최대 적용하는 용적률이 80%입니다. 그래서 조례로 용적률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딱 네 가지 있거든요. 관농자의 농공단 지정되게 되면 용적률은 150. 관농자의 개발진흥지구와 자연공원이 지정되게 되면 100. 수산자원보호구역은 80. 안 나오겠죠, 올해? 예, 안 나올 겁니다. 대신 용적률과 관련된 우리 기억하실 것은 135에 5319 주거적 상업지역의 용적률이고 공업지역은 34, 전용공업지역은 300, 준공업지역은 400. 녹관농자의 용적률은 80. 딱 세 가지만 100. 그렇게만 각각 살펴놓습니다. 대신 얘는 재미로 하나 보시는데 특별히 비도지역의 개발진흥지구와 자연공원 구역의 용적률은 얼마이다? 100이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예, 그리고 4페이지에 2 결정고시의 특례 찾았습니다. 우선 동그라미 1번 보게 되면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나는 전산택 잘 알고 있다. 예, 그게 여기입니다. 그게 여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1번, 2번에 항만구의 어항을 보게 되면 항상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이 말 나왔을 때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전산택이라는 말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지역이란 말과 농업진흥지역이란 말이 함께 있으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3번에 관리지역 추정수입니다. 이 관리지역에 보전산지가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지역과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면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특별히 주거지역과 관련되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의 구분요건으로서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란 말 보게 되면 전용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이란 말 보게 되면 일반 주거지역의 지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단독택 중심이란 말 쓰게 되면 1종, 공동택 중심이란 말 쓰게 되면 2종 전용 주거지역이고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이란 말 보게 되면 1종, 중층이란 말 보게 되면 2종, 중고층이란 말 보게 되면 3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된다는 것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도지역 지정과 관련되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상업지역과 관련되어 도심, 부도심이라는 말 보게 되면 중심 상업지역이고
일반적인 상업 기능 제공이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일반 상업적. 만약 시험에 부도심은 일반 상업적이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도심 부도심이 모두 중심 상업적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와 관련되어 원칙적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고시하도록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바다인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 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에 위반 결정 절차까지는 생략하고 고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 수면에 대한 매립 공사가 완료되게 되면 매립에 대한 준공 인가 이래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고시까지 의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준공 인가하면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따로 특광시군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 잘 알고 있다. 반면 이 공유소를 매립하게 되었을 때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절차 생략하지 않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 고시 모두 생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전산택을 함께 보신 겁니다. 하나, 질문 있습니다. 여기 전원개발사업구역, 국가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이 세 가지는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택지개발지구는 계속 유지한다, 해제된다. 해제되게 됩니다. 해제되었을 때 종전용도지구로 환원될 필요 없지만 개발사업이 제대로 완료되지 않고 해제되게 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원과 관련되어 꼭 기억하실 것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되었을 때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이 말 보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된 때만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구분되신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참고삼아 봐줄 게 있습니다.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에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되게 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보전산지 지정 고시되면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방금 확인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해제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되는 문제도 없습니다. 만약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가 지정되면 이 농업진흥지역 등은 개발 목적으로 지정한 것이다. 비개발 목적이다. 비개발 목적입니다. 반면 전산택은 뭔가 만들고자 지정했는데 그 만드는 게 실패했을 때는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돼야 되지만 이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의 경우는 공장이나 건물 만들기 위해 지정한 거 아니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지정고시되면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보고 이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종전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맞다 틀리다. 환원에 관한 문제는 전산택에 발생하는 것이지 농업진흥지역에는 환원 문제 있다 없다. 없다. 그것만 주의해 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억하실 것은 종전의 비도시적인 관농자의 전산택이 지정 고시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저 전산택이 해제되면 종전용도적으로 환원되지만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해제된 경우는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 잡아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이 전산택과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은 같은 개념이다. 별개이다. 별개입니다. 얘는 개발하는 거 아니죠. 개발하는 거 아닙니다. 개발사업 목적으로 한 전산택이 해제되었을 때만 환원에 관한 문제 발생하고 관리지역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었을 때 관리지역으로 환원된 것을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얘는 환원에 관한 문제가 있다 없다. 아예 없는 것으로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줄만 쳐놓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의제에 관한 사항인데 우리 입지규제최소구역과 관련되어 딱 세 가지를 기억합니다. 방금 하나 보셨습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건축법상 무엇이 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관련되어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협의 기간이 보통 30일인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에 협의 기간은 10일입니다. 보통 협의 기간이 30일 이내에 협의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시에는 협의 기간은 며칠이다? 10일. 입지규제최소구역만 인정되는 특례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드립니다. 지도의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 반포 고속터미널 가보셨습니까? 서울 고속터미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하철 3호선과 지하철 7호선과 지하철 9호선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 몇 개 이상? 3개 이상 노선의 결절치, 교차하는 장소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노선 몇 개? 3개 이상 교차하는, 3개 이상 교차하는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말로 KTX 노선 지나가고 KTX 노선 지나가고 그리고 고속버스 터미널 있고 지하철 관통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대중교통 3개 이상이 교차하는 결절지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곳 만들어질 게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반경 1km 이내 지역은 돈 되는 땅이다. 돈 안 되는 땅이다. 돈 되는 땅이다. 그래서 지하철 새로 관통하고 다른 교통요선과 연계되는 그런 위치가 있다고 하면 투자할 가치가 높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라도 기억해 놓습니다. 난 앞으로 서울이나 전국 어디에 돌아다니면서 땅에 대한 투자 안목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게 기준이 되길 겁니다. 대신 항상 지금은 땅값 올라가 있는데 경기가 좀 좋아지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고 바닥 쳤다 다시 반등할 때도 얘가 제일 먼저 가격 올라가는 장소가 될 겁니다. 나중에 심심하시면 일본 한번 놀러 갔다 오시면 일본의 도시계획이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거의 유사하거든요. 일반에 잃어버린 10년, 20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은 것은 일본 도쿄에 2호선, 서울 2호선처럼 순환 노선이 있습니다. 그 순환 노선 안쪽은 가격 진짜 안 떨어집니다. 근데 외부에 한 1시간이건 1시간 반이건 뭐 신칸센 타고 다니면서 교통하던 그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 정점부터 5분의 1, 10분의 1 가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그만큼 부동산 가치가 좀 급등하기도 하고 급락하기도 하기 때문에 위치 잡으실 때 이걸 기준으로 토지에 투자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 되게 됩니다. 별 생각 없다. 그냥 시험용으로 생각하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협의기간은 며칠이다? 10일.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협의기간은 10일.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한다. 라고 한틀입니다.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대중교통결절지 3개 이상 결절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만 잠깐 보십니다. 도시개발법과 관련된 의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구유된 지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 개구요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지역의 지구 단위 개구역 취락지구, 취락지구 주소였습니다. 지정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잠깐 보십니다. 만약 시험에 보전관리지역을 보전녹지역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것 맞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것 맞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비도시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그것은 뭐로 본다? 도시역. 그런데 우리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관농자의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녹지지역도 가능하지만 자연취락지구의 용도지역이 어디? 관농자일 때 이 자연취락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건 맞다 틀리다. 제발 틀리다라고. 관농자에 지정되어 있는 자연취락지구, 취락지구는 이곳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다 할지라도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역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비도시역의 관농자의 전산택이 지정고시되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만 취락지구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 말로 하면 틀린 겁니다. 그것만 주의해놓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5번 시간 나시면 보시는데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도시군관리계획 의지하지만 가로 속에 지역, 지구, 구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서 27회 때, 26회 때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제외한다를 포함시킨다고 시험에 한번 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치사한 질문이지만 건축법상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된 것으로 의제하지만 지역, 지구, 구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줄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제한을 우리가 함께 보십니다. 용도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행위제한으로서 건축제한, 건축율, 용적률 제한하죠. 그 중에 이러한 건축제한을 함께 보시는데 작년 29회 때는 아파트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파트 할 필요 없습니다. 대신 단독택을 건축할 수 없는 곳, 유통상업지역과 전용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위락설 건축할 수 있는 곳은 상업지역에만. 1종 근린생활설은 모든 용도지역에 건축 가능한데 2종 근린생활설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는 조례가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대신 최근 우리 시험에서는 조례 교정 배제하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설은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보존녹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도 제한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는데 2번 종교 집회장은 모든 용도지역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또는 부처님은 어디에나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종 근린생활설에 해당되는 종교 집회장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도 건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난 어릴 때 우리 동네가 한 20가구, 30가구 정도 있는데 개척 교회라서 교회가 동네마다 하나씩 있던 것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전용 주거지역에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종교시설은 이종 근린 생활세를 하시라도 모든 용도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꼭 한번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학교 만들 수 없는 곳은 전용 공업 지역만. 묘지 관련 시설은 어디에? 녹관 농자에. 그리고 숙박시설 찾으셨죠? 상업 지역과 준주거 지역입니까? 준공업 지역입니까? 준공업 지역. 계획 관리 지역과 자연 녹지 지역에 건축할 수 있다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올해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건축 제한이 될 겁니다. 나는 단독택 한다 안 한다 할 거다. 아파트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냥 대충 본다. 대신 이 아파트는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에 건축한다 못한다. 제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택 중심이지 않았습니까? 아파트는 건축할 수 없고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제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여기는 4층이 아니죠. 아파트는 주택 사용한 층수가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4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것 구분해 놓으십니다. 최소한 아파트와 관련되어 일종 전용 주거지역과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보실 거죠. 이걸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자주 보시는 게 이게 제일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 되길 겁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까지는 어떻게든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에 관한 사항 보십니다. 현재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보게 되면 주산관이죠. 특정 용도 제한 지구는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 시설, 청소년 유해 시설 등의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자 정하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보호지구. 나는 역중생 잘 알고 있다. 역중생. 여중생이 아니라 역중생으로. 그리고 문화재란 말 보게 되면 그때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이고 중요시설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인데 여기 중요시설물은 다섯 글자이기 때문에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몇 개? 다섯 개. 그래서 우리 항상 하셨던 게 공군하면 공항 생각나고 그 공항에 가기 위한 다리, 교량. 그래서 공항시설, 군사시설 및 교정시설. 교정시설은 교도소, 구치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만시설. 얘는 공공시설이다, 공용시설이다. 공용시설이 중요시설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지 공공시설은 중요시설 보호지구 대상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호수공원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공원 도로를 원한다? 공공시설. 그래서 내가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 기억난다면 그때 공공은 불특정 다수를 말하거든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시설이라고 하고 공공시설은 중요시설 보호지구의 지정 대상 아닙니다. 반면 정부총합청사나 법원, 시청 건물 등이 있다고 하면 얘는 공용시설로서 중요시설물보호지구의 지정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합니다. 2년 전까지는 학교시설도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지정 대상이었는데 이 학교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오지순단 시험에 나왔을 때 다음 중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지정 대상 아닌 것 찾으라고 하면 학교 아니면 공공시설이 될 겁니다. 틀린 정답은 공공시설 아니면 학교.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은 공항시설, 군사 및 교정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총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다. 공항, 군사 및 교정시설, 공공시설 아니라 공용시설, 공용시설, 항만시설 다섯 가지가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지정 대상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경관치구와 관련되어서는 특자치란 말 기억하시면서 주요 수계, 수변, 경관 등의 특별한 경관 보호, 그래서 금강, 한강 주변이라고 하면 바로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보존 가치가 큰 건축물의 주변 경관, 특별한 경관 보게 되면 얘도 특화 경관지구의 지정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근데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자연 경관지구 찾으셨죠? 산지 구릉지의 자연 경관을 보호 유치하기 위해. 그래서 산지, 구릉지, 그리고 주요 수계, 수변 등의 자연 경관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 자연 경관 지구이다. 산지 구릉지까지 맞는데 주요 수계 수변 경관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지 자연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 아니죠. 주요 수계 수변 경관, 수변이라는 말 보게 되면 얘는 특화 경관 지구의 지정 대상이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찾으셨고, 그리고 고도지구 찾았습니다. 이 고도지구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얘가 안 넣으면 시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도지구는 최저한도를 규제하는 것입니까? 최고한도 규제하는 것입니까? 최고한도. 그리고 방화지구, 방제지구에 관한 사항 각각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구와 관련되어 행위제한 찾으셨는데 이 행위제한 4개 빼고는, 4개 빼고는 항상 조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지구의 경우는 높이의 최고한도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자연치락지구는 국토법령, 집단치락지구는 개특법령. 이제 개발진흥지구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여기 개발진흥지구와 관련되어 나는 얘를 안다, 모른다. 우선 잠깐 구분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개발진흥지구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되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있고 개발계획 수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개발계획 수립하게 되면 개발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제한을 하게 되는데 이 계획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계획 수립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이제 도사되신 것 같은데요. 조례로 도사됐습니다. 계획 수립하기 전에는 어디에 따른다? 조례에 따라 건축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예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때는 해당 용도 지역에 건축 제한을 적용한다. 저 개발진흥지구 지정하기 전에 이미 1차적 토지 이용 규제로서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 용도 지역에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발진흥지구 지정할 때 이미 용도 지역이 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어디에 따른다?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봐줄 것은 계획 수립하기 전, 이 말 나오게 되면 조례, 계획 아예 수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용도 지역에 행위 제한을 가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도지구, 집단치락지구, 자연치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 네 개 묶어 놓으시고 이 네 개는 조례 아니죠. 조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행위 제한 가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절차상 특례와 관련되어 1번 시도의사 대도시장 가로 해놓습니다. 2번 마찬가지, 3번 마찬가지, 4번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여기 용도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학습 방법이, 공부하는 방법이 대상과 절차.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대상 물어보는 게 시험 꺼릴 겁니다. 대상 물어보는 게 시험 꺼릴 겁니다. 대신 절차와 관련되어 기본적으로 봐주실 것은 원칙적인 절차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서 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빠진 시도이사 대도시장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개 있다? 4개.
그래서 첫 번째, 시민사회 대도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 해당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 계획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 동의를 해놓습니다. 경관지구를 추가로 세분하거나 특화 경관지구, 중요성을 보호주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한 것, 용도 지구를 지정하는 때는 이 조례는 중앙 법률입니까? 지방 자탄체 법입니까? 지방 법이기 때문에 지방 자탄체만 해당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세분하거나 추가 세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특경, 특종이란 말로 대신하셨죠. 특화 경관지구와 경관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에 대해 조례로 세분하면, 조례로 세분하면 누가? 국장 빠진 시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관지구는 특화경관지구,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4개가 법령으로 정해놓은 용도지구인데 전국의 경관지구 지정할 때 이 3가지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이 세 가지 외 일반 경관 지구라는 것을 일반 경관 지구라는 것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법령에 따른 용도 지구가 지정된 것이다? 아니다. 법령에 따른 용도 지구 지정된 거 아니죠. 일반 경관 지구는 법에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경관 지구를 이 세 가지만 아니라 이것도 조례로 추가했다고 하면 그 추가된 용도 지구 지정은 국토교통부장은 지정할 수 없고 누구만? 시의사 대도시장만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시의사 대도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지도 또는 대도시 조례로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법령으로 용도지구 결정한 것은 총 9개입니다. 지게특보, 경복고, 방방 총 9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외에 미관지구라는 것은 있다 없다? 미관지구라는 건 없습니다. 이걸 조례로 아예 새로 만들 수 있거든요. 조례로 새로 만들어진 용도지구는 지방에서 만든 용도지구이기 때문에 누구만? 국장 빠진 지구의사 대도시장만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조례로 아예 새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이것 하나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만약 이 조례로 용도지구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새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용도지구는 법령으로 정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규제를 완화 시키는 용도지구 신설할 수 없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법에는 계급이 있거든요. 법에는 계급이 있습니다. 중앙에서 만든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법인 조례 중에 무엇이 우선이다? 중앙에서 만든 법이 우선인데 이 중앙에서 만든 법령에 따른 용도지구에 규제가 있거든요. 그 규제를 지방에서 만든 법률로 완화시켜주는 것, 풀어주는 용도지구 신설은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상위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상위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지구 신설하는 것은 가능하지.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용도지구 신설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조례로 용도지구 신설할 때, 조례 용도지구 신설할 때 법령에 정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용도지구 신설할 수 있다. 이 말로 하면 틀립니다. 강화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완화시켜주는 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주시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연안 침식이라 말 보게 되면 방제조계 지정 변경을 도시군 관리 결정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4번입니다. 일반 주거적, 일반 공업적 계획 관리 지역에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용도 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은 3개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행위 제한과 관련되어 일반 주거 지역에 행위 제한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 해주실 것은 2번을 봐주십니다. 6페이지 2번 찾으셨죠?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준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란주점 안마실소 노후유자시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일반 공업지역이 복합용도지구로 지정되게 되면 최소한 아파트는 복합용도지구인 일반 공업지역에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아파트, 단란주점, 안마시설소, 노후유자시설 이 네 가지는 건축할 수 없다라는 것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예, 시가조정구역입니다. 여기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의사 추천했습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구입니다. 그리고 네 줄 밑에 보시면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이때는 국장만 시가조정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것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나는 용도구역과 관련되어 개시수도란 말 기억하고 계시죠? 그 중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고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이사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장은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이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용도구역 중에 대도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 찾으라고 하면 도시자연공원구역 하나입니다. 대도시장도 지정할 수 있는 용도구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하나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기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하는 반면 시가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 방지입니다.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지역에 수목 등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대상인데 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어디에만? 도시지역만. 그래서 제가 항상 꿈꾸는 게 있습니다. 용산에 내년 7월 1일 날 해제될 공원 가지고 계신 고모 씨라고 하는 변호사님 계시거든요. 풀어지기 전에 서울시장이 바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역하게 되면 이것 영원히 또 개발사업 못할 거거든요. 저거 지정되면 속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농담삼아 이야기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누가 할 수 있다? 지도의사 대도시장.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개발자연구역은 누구만? 국장만. 시가조정구역은 지도의사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바로 옆에 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서 사업의 경우는 2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이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죠. 그리고 시가조정구역 차시였죠. 시가와 유보기간 끝난 날 다음날부터 효력 잃는다. 확인되셨습니까? 질문 있습니다. 시가조정구역은 20년 되는 다음날, 이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맞다 틀리다? 틀립니다. 유보 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3년, 5년이라는 것 눈에 보이시고 기반설 부담구역은 1년, 눈에 보이시죠. 도시개발구역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천천히 한번 해나가시면 됩니다. 대신 우리 도시개발구역은 사업이 완료되게 되면 수용 방식의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다음날. 단서 보시니 환지 방식이라는 말 찾으셨죠. 환지 처분 공고 다
날. 그리고 개발 사업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미완성 상태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1. 구역 지정 구실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 날.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경우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이곳은 토지의 가격이 그냥 올라가서입니까? 급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입니까? 급하게 올라가는 곳. 그래서 우리 기억하시길 녹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게 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전체 도시개발구역 면적 중에 30% 이하가 주상공이 차지하고 있으면 주상공의 면적이 30% 이하라고 하면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녹관농자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그냥 올라갑니까? 가격 급등합니까? 급등합니다. 그러한 곳은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 개발계획은 구역 지정 안에서 몇 년? 2년. 계획 수립고시 하면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 그리고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km 이상인 때는 2년, 3년이 5년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중에 개발법에서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지금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3번 행위제한 찾으셨죠? 그냥 지나십니다. 다만 시가조정구역 행위제한은 시가조정구역 행위제한은 쉽게 할 수 없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 양가로 이번에 비도시군계획사업 개발행위거든요. 나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번 보게 되면 주택에 대해서는 신축한다, 증축만 한다. 증축만 한다라는 것 기억해놓습니다. 시가조정구역에는 주택 신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7페이지 3번 행위제한과 관련되어 양가를 2번은 도시군 계획사업이고 2번 비도시군 계획사업 허가사항이라 해서 1. 농업용 건축물 2번 주택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증축 기존 연면적 포함해서 얼마까지만? 100제곱미터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시가조정구역에는 신축한다 못한다. 새로 만드는 건 안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둘 이상의 온도 지역 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 얘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십니다. 대신 우리 원칙만 잠깐 봐놓습니다.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 추천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는 가중평균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하고 2번 건축 제한 사시였죠.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에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면 이렇게만 잠깐 이해하고 마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지역은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마다 용도지역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익상 목적에 따라 개괄적으로 일률적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고 이쪽이 준주거지역이라면 각각의 용도지역에 속해 있는 곳에서는 해당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제한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반면 준주거지역에는 아파트 건축한다 못한다? 건축할 수 있고 2종 근린생활설 준주거지역에는 건축할 수 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1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걸친 한산행 소유하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각각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한 평은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100평 이상이거든요. 100평이면 그 100평 되는 대지에 건물 충분히 건축할 수 있죠. 그래서 한 필지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걸쳐 있을 때 각각의 면적이 330제곱미터 초과하면 100평 넘기 때문에 그냥 해당 용도지역에 행위제한 적용해서 건물 건축하면 됩니다. 그런데 330제곱미터 이하라면
100평 이하인데 100평 이하라면 10평 이하도 될 수 있죠. 5평 될 수 있죠. 그러면 그 10평이 만약 제일 좋은 전원주거지역이고 남의 땅이 준주거지역에 속해 있다고 하면 이 10평만 가지고 제일 좋은 전원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건물을 충분히 건축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렇게 애매하게 작은 땅이 있다고 하면 한 필중에 가장 넓은 땅이 준주거지라면 준주거지역에 건축 제한, 행위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얼마이다? 330제곱미터 이하.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요즘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쉬었다 하십니다. 요즘 체력은 좋으십니다.